그대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춰라. 뜨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재밌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콜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레이저 슈팅이라는 제품인데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해서 이 무선 로봇을 이 총으로 잡는 제품입니다. 자, 배틀 버그건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만 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작은 거는 요 미니 배틀걸 제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 제품 구입하면 요걸 뭐 무료로 주는 저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해 보시고요. 윈테드스테어 되어 있고, 자, 뭐 중국에서 제조를 했고요. 화립 이런 데서 수입한 제품인데,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제품의 성능, 자, 저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뭐 모터 눌러서 파워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성능에 묶여 복잡하게 되어 있어. 영어로만 써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슈팅 표시 등, 뭐 그다음에 뭐 적외선 송수신부, 뭐 그룹 표시 등, 라이프 표시 등, 뭐 방아쇠 스위커 등이 들어 있고요. 뭐 피스톨 뭐 기능, 그다음에 뭐 샷건, 뭐 다양한 로켓 등으로 발사하는 기능 등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화이트 색상하고 저기 그린 색상 노래 가지고 한번 우리 연서랑 같이 놀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제품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다 개봉을 했는데요. 자, 요게 벌레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제품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USB로 충전을 하는데 요런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요건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다 끼워서 한 20, 30분 정도 충전을 하시면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벌레가 3마리가 제품 하나당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버튼을 뒤에 있는 버튼 같지 않은데 뒤에 이쪽을요 길게 2초 동안 눌러주시면 데모 모드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도 데모 모드 들어가 보자. 오늘 안 들어가. 데모 모드 들어가 주세요. 자, 데모 모드에서는 막 움직이면서 막 점프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 맨들맨들해서 이렇게 막 거기서 점프도 하죠. 자, 이런 모드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요. 뭐 끄시는 거는 다시 눌러주시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거 잘 안 눌러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놓으실 때 같은 경우, 이게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뭐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도 안 부러지면서도 아주 상당히 깨끗한데, 물론 이제 손으로 부러뜨려나 그러면 안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저게 이제 타깃이 되는 거고요. 요건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요거 이제 맞추는 게임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총은 요거 미니건, 초형 레이저 슈팅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쪽 열어주시면 수은건전지가 3개 들어있거든요. 드라이버 들어있으니까 요거 열어서 안에다가 3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큰 건총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 열어시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AA 건전지 4개를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따로 안 들어있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뭐 각각의 무슨 뭐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뭐 적외선 송신부, 저렇게 적외선을 쏘는 부분, 여기는 적외선 수신부입니다. 적외선을 받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거 올려주시면 전원 스위치 되겠고요. 뭐 슈팅 표시 등, 그 다음에 요거는 총 모드 선택, 그 다음에 요거는 저거 뭐야, 팀 선택하는 거고요. 장전 버튼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장전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 총 발사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뭐 스피커 등등,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원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전원이 켜졌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저기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면 저기 뭐야, 권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2발. 불 끄고 해야겠다. 연서 잠깐만 불 끌게요. 자, 이렇게 12발 쏘게 되면 떨어지는 거고요. 아까 밑에 저거 장전 눌러주시면 장전이 되고 다시 또 발사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 권총 다음 버전 눌러주시게 되면 샷건 모드, 기관총 모드, 미사일 모드가 나오는데요. 샷건 모드는 6발, 기관총도 6발, 그 다음에 미사일은 한 발씩 충전하면 한 발씩 나가는데,
여기 세 칸 나와 있는 게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한 방 맞으면 그냥 간발 가버리는 거고요. 권총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맞으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한 칸씩 줄어드는 거고, 샷건이나 기관총은 두 개씩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그냥 쏘게 되면 안 나오는데 충전해가지고, 자, 샷건 모드입니다. 자, 소리는 나가는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또 다시 한번 불 끄고, 자, 이번에 또 발사. 장전하고 발사. 어우, 기관총 모드. 자, 이번엔 미사일 모드 들어가 볼까요? 자, 근데 모드가 따로 표시 안 되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미사일 모드. 자, 이거 맞으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총 하나가 더 있잖아요. 요걸 설명 안 드렸구나. 요 옆에 있는 건 팀 모드입니다. 지금은 블루 팀이죠. 자, 요거 하나 누르면 레드 팀으로 변신하고요. 자, 그린 팀. 자, 화이트 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팀이 있는데요. 같은 편끼리는 쏴도 소용이 없고요. 다른 편끼리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켜봅시다. 자, 이것도 켜서.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블루 팀으로 나오고요. 자, 눈 확실하게. 자, 같이 블루 팀으로 해봅시다. 같이 블루 팀으로 하고, 장전. 장전하고 쏘게 되면, 미사일이 너무 강력해. 자, 같은 팀으로 하고 쏘게 되면 전혀 충격이 없습니다. 충격이 없는데요. 자, 우리 팀을 레드 팀으로, 내 거를 레드 팀으로 바꿉시다. 레드 팀으로 바꾸고요. 저쪽에다 충격을 가하면, 자, 지금 저쪽이 지금 변하면서 에너지가 한칸 줄어들죠. 다시 한번 발사. 자, 얘는 누르지 않아도 지금 맞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맞으면서. 자, 여기다가 이걸로 바꿔서 큰 걸로 발사. 샷건. 자, 한 번 더. 자, 에너지 간당간당 한 번 맞으면 끝.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게임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벌레 같은 경우도 따로 사격을 하는 거지만, 요거 같은 경우 저랑 연서랑 동네 막 골목에 숨어서 서로 쏘면서 맞추면서 하실 수 있고요. 한 거리는 봐. 최대 20m라고 그러는데 뭐 한 15m 뭐 정도, 뭐 안정권이지 않고 뭐 15m 정도만 돼도 서로 이렇게 쏘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상대방 에너지 떨어지면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없고. 자, 그렇게 됐대. 그럴 때 이제 몰래 껐다 키면 반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치사하게 그렇게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미니총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인데 좀 크기가 많이 작죠. 기존 제품보다 아주 그냥 성능해가지고 누르기도 애매한데, 기능은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합니다. 요건 아까 적외선 송신 수신이 있었는데, 요거는 송신부만 있습니다. 수신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죽는 기능은 없고요. 무적이야, 무적. 쏘기만 하는 겁니다. 쏘기만 하고요. 여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자, 전원 켜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게 장전 버튼입니다. 좀 작게 되어 있죠? 총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발사하시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거, 자, 어디 있었어 봐. 여기 이제 총 모드 선택. 장전 또 해야죠. 소리는 다 날 건 나네. 다시 장전하고 이렇게 껴서 주시고 다시 쏘시게 되면, 자, 이것도 이렇게 기관총. 이번 미사일도 발사 되겠다는 얘기네요. 자, 장전하고 발사. 소리 거창하게. 좀 작긴 하지만 이건 수은군전지 들어가는 건데 되어 있고, 이것도 팀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팀 선택하는 버튼은 어디 들어가 있더라? 팀 선택하는 버튼은 따로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는 팀 선택하는 버튼이 없네. 자, 이거 대신 팀 선택하는 건 없는데, 이거는 적외선을 쏠 수는 있으니까 저거 두 개 다 발사를 해보게 된다면 발사. 자, 두 개 다 각도만 맞추시면 두 개가 한꺼번에, 자, 저렇게 맞으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죠. 이게 천하무적이야. 자, 아싸. 그럼 뒤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쏘셔서 맞춰서 이제 그 사격 깎는 건데, 이거 갖고 하면 이건 무적총이기 때문에 요거 갖고 게임을 하시면 좀 반칙이겠죠. 하여튼 둘이서 갖고 노신다면 이 제품 아주 그냥 재밌게 갖고 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연서랑 같이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제품을 켜봅시다. 이거 일반부터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뒤에 가서 총을 쏴주시면 어떻게 되냐. 자, 쏴. 맞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발사. 물론 옆으로 쏘거나 그렇게 되면 반응이 없죠. 반응 없고, 앞으로 쏘시게 되면 정확하게 적외선 송신부에 맞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재밌다. 어야야야, 저리 가. 야, 이거 잘 움직이네. 조금 멀리 가서 해볼까요? 어이, 벌써 죽어. 아, 죽은 게 아니고 제가 저쪽에다 던지면서 전원부가 살짝 눌렸나 봅니다. 다시.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한 뒤에 한 3-4m 가서 한번 까볼까요? 아싸, 이것도 잘 된다. 오! 조금 더 멀리 가자! 오! 영상 끝까지! 자, 에너지 떨어지게 되면 또 장전 눌러서 움직이지 마! 아, 뒤에 여기 있는 게 맞을 때마다 저기 뒤에 있는 게 올라오는구나. 여기 보시면. 아, 그래서 뒤집힌 거구나. 야, 머리 잘 썼네. 이게 약간 오류인 게 이렇게 뒤집히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요 경우만 빼고서는요, 그냥 내려주시면 혼자 잘 움직이고요. 여기 나오면 재밌겠다. 자. 아싸! 빵이야, 빵이야! 장전! 가자! 자, 이렇게 세 마리 놓고 해볼까요? 이거 재밌겠다. 으아, 정신없다! 어이구, 시끄러워라. 자, 세 마리 동시에! 오, 재밌네, 이거. 하나, 둘, 셋! 아자! 뿅! 뿅! 어디서 이거 봐. 아이고, 장전! 아, 세 마리 동시에 못 마시네. 으아! 그대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춰라. 뜨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재밌네. 자, 이들아 우리 가져놓고 하셔서 재밌는 제품이 아닐까 싶으면 되네요. 자, 이제 중이다. 아유, 통화도 없네. 네, 끄기는 조금 번거롭네요. 이것도 몇 번 맞으면 딱 짓게 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가지고 노시기에 꽤 재밌을 제품인 것 같은데요. 두 개를 구입하셔야 좀 개당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제품하고 요거 두 개 세트 해가지고는 39,000원이고요. 요거랑 요렇게 세트 하는 건 19,000원. 요것만 따로 파는 건 9,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벤트 찾아보시면 요거 두 개 해가지고 3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명이서 아이들 두 명이서 갖고 아빠랑 아들이랑 놀아도 될 건데 저랑 여자랑 아마 저 동네 골목에서 사격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두 개 있으면 이 총만으로도 같이 둘이 대결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제품 하나만 사신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뭐 절전 모드 뭐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보셨듯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벌레 맞추시면서 재밌게 가지고 노시면서 혼자서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좀 밤이 늦어가지고 우리 연서랑 나가서 하기는 좀 애매한데 자, 하여튼 우리 연서랑 같이 한번 찍어보는 거 다시 보여드릴 텐데 꽤 재밌는 장난감인 것 같네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